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남 모란시장에 왔는데, 이 모란시장에 전에 오면은 야채, 생선, 그리고 이 민물고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야채하고 민물고기, 그 다음에 이 생선 시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아보시기 전에 저희 장수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계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함께 성남 모란시장 한번 야채, 생선, 민물고기 구경 한번 하시지요.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손을 내가 미쳐도 딱 집어내야 되나. 우리 신랑이 항상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내가 돌을 쥐었는데도 계속 손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이 습관이라는 거 못 고치겠네요. 예,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죠. 가시죠. 이제 배추가 이게 6,000원이네. 쌈배추 3개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졌다. 근데 오이도 5개에 3,000원이고 햇감자 여기 5,000원, 이것도 5,000원, 이거는 3,000원, 쪽파가 6,000원. 무가 한 개 2,000원. 할배기가 여기 4,000원. 쪽파가 이게 한 달에 6,000원이네. 뭐 드릴까니? 두 개에 5,000원. 무 4,000원, 2,000원. 마늘도 들어가시고 콩나물도 1,000원. 아, 시금치가 두 건에 2,000원. 요거는 4,000원이네. 마늘 이제 많이 싸졌다. 많이 싸진 거지. 마늘이 싸진 거지. 네, 이건 3만원. 63,000원. 여기 68,000원. 참치가 여기 네 마리 나타납니다. 나 부사 생물전이 30만 원. 이것도 20마리만 원. 정어가 이거는 5,000원. 요거는 얼마예요? 2만 원. 3마리에 2만 원. 이것도 크게 8,000원. 왕꼬마는 8,000원. 맛조개가 15,000원. 30마리 만원. 18마리 만원. 이렇게 새우가 많이 나왔네요. 새우 듯이 스벅스벅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새우 젖사러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일장 가면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뻥튀기 하는 곳이 있네요. 나도 이렇게 사과 차에 이어놔 놓고 먹는데 뻥튀기. 산장에 유명한 이런 닭들도 있답니다. 여러가 이 콩은 얼마예요? 콩이 5,000원이요. 뭐 드릴까요? 이쁜 언니. 아, 콩 한번 물어봤어요. 사과하고. 저거는 뭐예요? 이거 5,000원. 아, 유튜버시구나. 그거는 얼마예요? 도라지 5,000원. 여기 오면 항상 민물이 이렇게 벌떡벌떡. 붕어. 나가사리. 야, 엄청 맛있다.
내기. 와, 아주. 와, 부러웠어. 이게 얼마야, 매기? 매기 2만원, 만원. 아, 이게. 돼지고기랑 똑같아요. 키로로 파는 게. 아, 요거는. 2키로 저울 좋고. 이거는 1키로 저울 좋고. 요건 만원. 그거는 2만원. 아, 저기 민무장어예요? 그런 거던데요? 저기 얼마래요? 와, 너무 좋다. 아니, 몇 킬로 해봐. 그거 얼마예요? 그게? 저 굵은 거를 주지. 예. 이거 내가 굵은 거로 뽑았거든. 한달에 더 굵은 거 빠졌는데. 굵게 국물이 좀 잘 나와. 그러니까. 와, 참. 저 민물장가 봐. 응, 민물장가. 아니야, 2kg 300. 이게 300이냐? 그거 말고 더 굵은 거. 키로에 얼마라고? 4만 원 나가니까 3만 7. 내가 3,000원씩이라도 빼준다. 싸다. 말이 원래 있구나. 어? 아니, 민물. 내가 민물. 네. 새우가 이제 큰 거는 2만 원이고 작은 거는 만 원. 새우가 3만 원, 5만 원, 5만 원. 참가장이고요. 간이 돼 있어요. 나도 가장이네요. 우리 참가장, 맛있는 가장. 네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 미리가 벌써 나왔어. 40마리 만 5천 원, 20마리 8천 원. 오늘도 우리가 장도 볼 겸 성남 모란시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와가지고는 배추라든지 여기는 원래 배추가 안 나오는 곳인데 오늘 배추도 좀 나왔네요. 이렇게 알배기 배추 나와 이제는 야채 시세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요것저것 좀 사가지고 가면서 시세도 한번 요래저래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여기 성남 모란 오일장에 와서 요것저것 사면서 시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보고 사지도 않고 묻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성남 모란 오일장에서 요것저것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